앞으로 할 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죠. 꼰대 변호사는 단번에 초짜를 알아봅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얼굴이시다. 가볍게 무시하기. 아, 그럼 저희 재판이 있어서. 상대는 로스쿨 수석 변호사. 아,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제 곧 정년 퇴임 앞둔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절대 후회 안 하는 정주인 추천 드라마 굿 파트너. 김시성과 함께 100배 더 재밌게 보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당사자는 오히려 눈치를 못 채고 주변인들이 먼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던데 실제로도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6개월 전 최고의 이혼 변호사는 끔찍한 경험을 했죠. 아내 비서랑 불륜이 난 남자. 바쁘신 와중에 우리 법인에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의료 자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선배가 제안한 거예요? 대표님이 의료 사건 품질 고민 많으시길래 내가 대표님한테 먼저 제안 드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지. 아 그러면 이제 원장님 사무실 두 개 가진 남자네? 여자도 둘. 법무법인 자문사무실에 병원 진료실에 묘한 칭찬.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너무 사랑꾼이신 거 아니에요? 네, 잔들이 다 없으시구나. 뭐 어떻게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기가? 마트 어딘지도 모를 텐데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당신이 빨리 다녀와. 뜨거운 눈빛. 모두가 정신없는 틈을 타. 양이 많아 무거울 테니까 제가 같이 도울게요. 저희 있는 사람들끼리 짠할까요? 너무 많죠. 당사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더라도 심리적인 방어기제 때문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니까 주변인들보다 늦게 확인하기도 하죠.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보이는 불륜. 그렇다면 언제 이상함을 느끼게 될까요? 며칠 타보니까 어때? 일단 소음이 없어서 좋더라고. 화면 넓어서 좋다. 뭐야? 이런 기능도 있어? 이거 뭐지? 나도! 발신인 최원장, 어디야? 외도의 발견은 주로 어디야로 시작합니다. 어디야라는 말이 참 별뜻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아주 친밀한 말이거든요. 누구야? 우리 병원장이지 뭐. 점심시간 지났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연녀는 대부분 주변에 있죠. 사라씨, 요새 법원만 가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이 항상 막혀서 점심시간이 애매하게 겹치길래 그냥 식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말. 나가봐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절대로 증거 채집 과정에서는 알고 있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물건 갖다 주려고 왔다가 발견한 수상한 소포. 그 균열들이 퍼즐처럼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편과 비서의 웨딩 사진?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고요. 응. 제 휴대폰 갖다 줬어? 계속 상담 잡혀 있어서 못 갖다 줘. 바빠. 배우자의 외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경에게도 일어난 것처럼요. 부디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고통의 터널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경에게 사실을 말한 유리. 변호사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남의 집 앞에 밤에 찾아와서 뭐하니? 저는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는 은경. 그렇다는 건 설마 이혼 안 하시려고요? 그래, 안 해. 안 할 거니까 한 변도 호들갑떨 거 없어. 흥분하는 이혼계 수호자.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둬요? 저라면 지금 당장 소장 넣고 사무실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썩하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10년째 내 일 처리하는 손에 맞는 비서랑 13년째 내 아이 케어하는 애 아빠랑 한꺼번에 다 내보내고 내 한 달 수입도 안 되는 2천만 원 그깟 위자료 받아 챙기는 게 맞아?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그거라도 하셔야죠. 은경에게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 아, 네 나이 때 변호사들은 법에 끌려다녀. 법에 치이지 말고 법을 이용해야 진짜 변호사가 되는 거야. 답답한 유리. 그래도 변호사님이랑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 바람. 더 이상 범죄도 아닌.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 걔네들 필요해. 회사랑 집 말고. 그 조건에 빠진 것 하나. 변호사님 인생은요? 은경이란 사람의 삶. 하지만 회사랑 집이 내 인생이야. 그 사이 비서 집에서 밥을 먹은 은경의 남편. 진짜 가려고?
계속 얘기하잖아. 결혼 기념일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혼 협의하러 가는 거라고. 어떻게 믿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부부싸움? 이미 부부가 아닌데 무슨 부부싸움. 사실상 비서 사라와 부부같이 지내는 김지상. 차은경이랑은 밥은 안 먹을 거죠? 밥 먹지 말라고 우렁 된장찌개 해놓고 부른 거 아니야? 들켰다. 대체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무슨 답? 문자 보냈잖아. 이혼 절차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 당신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뭔데?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돼? 가정에 소홀했다는 거지, 내가? 쌓인 게 많은 남편. 소홀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 가정생활을 나 혼자 했지. 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합의해. 한 변도 이제 신권 상담 투입하는 거 맞죠? 요즘 부쩍 많아져가지고 걱정했는데. 웰컴. 차 변호사님 혼자 하시던 거 지금 세 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리스트는 뽑아놨죠? 아이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 시간에 상담료 30만 원 받는다? 몰랐지? 응? 진짜? 응. 엄청난 몸값. 제가요? 그 30이나요? 한변 개인이 아닌 대형 로펌 타이틀을 단 한변의 한 시간 가치겠지? 아, 우리 변호사님 그렇게 팩트 폭행 안 하셔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상담자를 맞이한 한유리 변호사. 차은경 변호사님이랑 상담하는 거 아니었어요? 차은경 변호사님과 사회나 상담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네, 회사 규정상 그렇습니다. 제 돈 내고 상담받는데 왜 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긴 상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들어오세요. 녹취 안 하시면 아버님이 술만 마시면 폭언한다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 술만 안 드시면 젠틀하시다면서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녹취를 해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놈의 술만 안 마시면은 옛날 남자치고는. 흔들리는 엄마. 그래도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편이긴 하잖아. 술을 끊는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엄마 이제 좀 그만해.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서 정신과약 먹으면서 왜 용기를 못 내? 아니, 네 아빠잖아. 이거 너 시집 갈 때 아빠 손에 잡고 들어가야지. 나 때문이라는 말 좀 그만해. 그거 다 핑계야. 어머님, 정확히 무서운 게 남편이에요? 아니면 이혼이에요? 우리 애 곧 시집 가는데 나 이혼해서 파혼이라도 당하면 저 정말 못 살아요. 그게 어? 엄마의 마음. 그리고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이혼녀 딱지를 붙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들은 내 사정도 모르고 가정 내팽개친 여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억울해. 마지막 상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하시면 반뚝 가져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으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다시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어머니. 제가 용기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5회차 상담자 정리하라고 했더니 수임을 했어. 굳이 어머님이 결정 못하실 것 같아서 따님하고. 호칭부터 바꿔야 하는 한변. 어머님 아니고 박진숙 씨. 한유리 변호사가 박진숙 씨 딸은 아니잖아. 그래도 딸이 수임료 내줄 거라는 건 캐치해서 다행이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키이긴 하니까. 전혀 캐치 못한 유리. 돈보다는 마음의 키가 딸이라서요. 그렇게 희생하고도 가족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 그 감정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자식뿐이니까. 갑자기 밥맛이 뚝.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드리면 정신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선 안 되죠. 이혼 변호사계 슈퍼맨. 그래서 또 저만 믿으세요 했어? 정말 조금 다릅니다. 따라오세요. 뭐 정의의 사도야? 한변 좀 솔직해지자. 혼내주고 싶었던 거잖아. 정답. 혼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 이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혼에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있지. 박진숙 씨 같은 스타일은 재산 분할 수십억을 받더라도 약해 빠져서 절대 혼자 못 살걸? 야심한 밤 유리를 찾아온 의뢰인은 박진숙 씨.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어머니. 저 변호사님, 그 인간 나 없으면은 늙고 병들어서 똥 닦아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어머니. 늙어서 똥 닦아주려고 결혼하셨어요? 백폭. 행복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딸도 내 편이어서 저 인간 완전히 혼자 될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요.
그래도 그 인간 늙으면 병수발은 누가 해주나 싶고. 책임과 의무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겐 평생을 해온 일. 피고는 박진숙 씨 병수발 해주실 것 같으세요? 병을 만들어주셨네요. 내가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폭력 라이팅. 전 그렇게 불안하시면 제 전화번호 지금 남편분에게 넘겨주시고요. 저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박진숙 씨는 남편 번호 그냥 차단해버리시고요. 지금 하세요. 수십 년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파격적인 행동. 나 집에 안 들어가. 이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연락까지 안 되면은 아주 그냥 미쳐 날뛸 텐데.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했잖아요. 여보세요? 야! 어린 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먹고 살면 속이 편하냐? 뭐예요? 그 뭐냐 그 소짜기가 뭐가야? 아예 소설을 썼더구만 소설을. 저기요. 소설이 아니라요. 그게 박진숙 씨 가슴 속의 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누라한테 욕하는 거 봤어? 증거 있어? 아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가끔씩 지 마누라 한 번씩 패고 그러는데 다들 미안해하지도 않던데? 골 때리는 양반. 어디 여자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을 쳐나가. 당신 같은 사람 밥 차려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잘하셨어야죠. 너 이거 당장 그만 안 들어 확 죽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요?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아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나 용기들이 없나?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사람 아무리 강해도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거든. 역시 베테랑 이혼이 팀 팀장 변호사 우진. 그 말에 생각이 많아진 유리. 야, 뭔가 든든하네. 화이팅. 화이팅. 한편 집 앞에서 익숙한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한 유리. 뭐야? 설마 여기 사는 거야? 불륜에 대한 지독한 미움. 와, 진짜 같은 데네. 그때 미리 연락도 없이. 아니, 남을 좀 모셔왔지. 흔한 엄마와 딸의 대화. 나 집에서 거의 밥 안 먹는데. 반찬 있으면 먹겠지.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은경과 비서 사라. 그런데 어머니 또 됐네요. 아유 그러게요. 좀 보네요. 현 변호사님. 반갑게 인사하는 엄마와 사라. 아,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저번에 얘기 나누다가 너랑 같은 회사 다니시는 거 알았잖아. 인연이에요 참. 그러게요. 인연은 무슨. 오늘은 남자친구분이 없으시네요. 헌칠하니 잘생기셨던데. 두 분 다 법 없이도 사시게 생겼어요. 법 있어도 막 살거든요. 오늘은 야근하고 올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아무하고나 친한 척하고 다니지 좀 마. 아무하고나라니. 너의 회사 사람이고 이웃인데. 하지만 이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웃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아빠 내연녀였던 거 잊었어. 아유 곧 잘 끌었다. 설마 엄마도 박진숙 의뢰인처럼. 아빠 안쓰럽게 여기는 거 아니지? 불쌍한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가해자 뭐 네 눈에는 다 법정이니? 근데 엄마는 아빠 바람 폈을 때 왜 이혼 안 하려고 했어? 그냥. 그냥일 리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공부 잘하는 네가 나 때문에 괜히 피해볼까 봐 망설였지. 의뢰인 박진숙은 딸 결혼식을 걱정했죠. 네 아빠도 이해해보려고 했고. 아니 엄마 근데 봐봐. 바람핀 아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한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나는 진짜 엄마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해. 와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이혼을 못할까 진짜. 내가 더 답답하다. 너도 나중에 네 새끼 나와봐. 그 순간. 네 박진숙 씨 무슨 일이세요? 예, 저 변호사님. 아, 나 저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걸까? 흔들, 흔들. 에? 아니,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취하해달라고 비네. 그 말을 믿으세요? 아니. 이번엔 좀 다른 게. 다릅니다. 취하면 욕하고 깨면 빌었는데 이번에는 술 취한 채로 비는데? 다르긴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데요? 아, 와서 밥 해달라고. 진짜로 술 끊는다고. 이번엔 다르고 이번엔 진짜라는 어머니.
일단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내일 봬요. 결전의 다음날. 박진숙님! 내가 말했잖아. 뒤질지도 모른다고! 아,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잖아. 등 떠밀려서 속장 넣었어? 아유, 지긋지긋해. 이혼도 나같이 박복한 년은 못하는 거지.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변호사님은 우리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 아, 시끄러워! 가요, 가요, 가. 문전박대 당하는 철량한 신세. 변호사님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 소장 받고 목숨 끊는 사람들 많아. 지금 유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툭 건드리는 은경. 근데 그거 변호사 잘못 아니야. 그럴까요? 다만 망설이던 의뢰인을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으로 설득해서 이혼 결심하게 한 거. 그거는 안 했어야 돼. 변호사님도 제가 이혼에 부추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추겼다고는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베테랑 이혼 변호사인 은경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발 저희 엄마 이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전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 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인격을 좀 분리해봐. 감정 몰입이 심한 유리. 변호사 한유리랑 인간 한유리. 인간 한유리가 한 생각을 변호사 한유리가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뼈 아픈 말이지만 오랜 일을 해온 은경의 조언. 한변? 네. 나름 위로한 거다? 다시 박진숙을 보러 가는데. 안 먹이자고! 먹어야 퇴원을 하지. 내가 왜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왜기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유! 소송을. 그 사람 소송 중에 또 취하한다에 한 표. 취하할게요. 예상 적중. 그지 같은 발작. 내 주제. 이번 일로 제발 남편분이 변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박진숙님 힘든 일 겪으셨네요. 아휴,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번 일로 남편분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갖지 마세요. 팩폭. 아마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될 겁니다. 엥? 뭐지? 아휴, 갑자기? 그치 같은 인간.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은경이 찾아온 이유는? 상담 횟수 상관없이 다시 오시면 저희가 사건 잘 진행해드릴 거니까. 아, 혹시 저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알코올 중독 상담도 연결해드릴게요. 5회권 끊으시면 할인도 됩니다. 그날 밤 첫 승소 기념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들고 은경을 찾아온 유리.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찾아온 이유는? 이혼팀에서 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진숙 씨 이혼 못 시켜서 분한 거야? 아니면은 패기 있게 수임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돼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둘 다 아니고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결심입니다. 그래, 가. 끝까지 짐어들어, 가. 갈 땐 가더라도 이 말은 해야겠다 싶은 유리. 최 실장님 집에서 원장님 저녁 식사하고 다니세요. 사실상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비서 사라. 아예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한변이 어떻게 알아? 저랑 같은 오피스텔 살더라고요. 이건 그냥 고자질이 아닙니다. 사실 변호사님, 최 실장님 일 오지랖이 아니라 변호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가봐. 외면하고 싶지만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들. 누가 봐도 진짜 부부 같습니다. 아, 내가 기다릴게. 에? 에,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래전 은경이 차렸던 거기. 아이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들어주세요? 이거. 제 이름을 불러 그랬어? 바꿨어? 이젠 다른 여자의 침을 들어주는 남이 됐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유리. 그때 빠르게 다가온 사람은 변호사님? 네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 나 그거 좋아. 혼내주고 싶댔지. 그거 하게 해줄게. 가정을 파탄낸 이들을 보라고 싶었던 유리. 혹시 진짜 오피스텔 다녀오신 거예요? 사표 수리 안 했어. 은경이 내민 건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한변이 내 사건 맡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은경이 이혼 전쟁. 법원 송달관입니다. 최사라 씨가 누구세요? 사라가 받은 건 소름 돋는 내용이 담긴 은경 측이 보낸 소장. 차 변호사님 오십니다. 당찬 발걸음으로 출근하더니 사라 씨 내 방으로? 은경이 궁금한 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소장 답변서 수도 없이 받잖아. 이 사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사라의 대응을 묻는 은경? 그걸 제가 변호사님한테 말해야 되나요? 궁금해서 그래.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냥 뭐? 이건 커플 간의 이별이 아닌 이혼이죠. 뭐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하게? 설마? 퇴사하겠습니다. 사라 씨가 이 회사에 애착 많은 거 내가 더 잘 아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일해. 아무 상관없는 은경. 일은 잘하니까. 아, 승진 심사 얼마 안 남았잖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왜? 주도권을 잡은 은경. 이제라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 제대로 농락당하는 사라. 그때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을 비웃는 은경. 아, 내가 그 대사 나올 줄 알았다. 내 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점점 숨이 막히는데. 제가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결정 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기 내 연녀 아니었어? 이젠 내 연녀 사라.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이미 남같은 사이였잖아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뭐 학원 다니니? 내 연녀 전문가 장경.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와? 응? 사라 입장에선 상대가 강적입니다. 곧이어 지상도 알게 되는데. 어. 이게 뭐야? 어떻게 동시에 받았네. 누가 커플 아니랄까봐.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내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했어? 그러려고 니네 로펌 자문하라고 한 거니 설마? 곧바로 스토커로 몰아가는 지상. 창의적인 사람이었네. 당신 정말 질린다. 심지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제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 혹시 쪼르르 정우진한테 간 거야? 후배랑 외도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뭐? 한편 어수선한 회사에 막 도착한 유리. 아,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사라 씨한테 소장이 송달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 소장 받자마자 차 변호사님 방에 불려가서 얼굴이 완전히 새빨개져서 나왔어요. 뭘까요? 혼났나 보죠? 차 변호사님이야 뭐.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 워낙 잘하시니까. 이거 진짜 변호사님만 알고 계세요. 사라 씨가 내 연녀라는 소문이 돌아요 지금. 그것보다 유리가 궁금한 건. 근데 왜 하필 저예요? 알다시피 난 딱히 변호사 필요 없어. 이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다르게 보면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고. 그럼 저 퇴사 못하게 하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한 변은 필요해. 제가 왜요? 나랑 다르니까. 한 변은 나랑 다른 생각과 시선을 가졌어. 해결 방식도 다르고. 어쩌면 거기서 새로운 길을 기대한 은경.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해두자. 그건 그거고 이번 의뢰인은 상장회사 CEO 장영성. 주식의 반을 달랍니다. 제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상장시킨 회사인데요. 원고는 외국 거주 중이네요? 기러기 아빠로 산 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돈만 죽어라 벌어가지고 생활비 보내고 뉴욕 맨하튼에 아파트까지 얻어줬어요. 큰애는 성인 돼가지고 지 생활비 벌고 막내도 이제 곧 성인인데 애들 핑계로 그냥 끝없이 더 달라고만 해요. 이젠 주식의 판. 혼인기간 총 23년 중 13년은 함께 살고 10년은 기러기 아빠였던 거죠? 네, 그죠. 아 근데 5년 전쯤에 이미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렇네요. 합의서로 남기진 않으셨죠?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사실상 5년 전 남이었던 부부. 서로 남처럼 살기로 하신 데에는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물증은 못 잡았지만 바람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의처증이야 뭐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인교회 소문 다 퍼졌대. 둘이 맨날 팔짱 끼고 다닌다고. 피곤해서 못 살겠어. 난 분명 아니라고 말했고 못 믿겠으면 헤어져야지 뭐. 당신이랑 나 끝내자. 진심이야? 이혼하자고? 애들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서류는 그때 가서 정리하고. 그래놓고 회사가 상장해버리니 말을 바꾼 거군요. 쭉 평화롭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것처럼. 큰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났겠죠. 자칫했다간 회사가 반으로 쪼개질 위기. 쟁점 한번 정리해봐. 혼인 기간을 23년으로 볼 것이냐 18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상장 주식의 재산 분할 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한편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지상과 사라. 왜 이혼 사건, 선배 사건을 나한테 와서 맡기려고 하는 거요? 난 형사 사건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제 와이프가 장경입니다. 장경이 누군데? 이혼 뭐 여러 번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여잔가? 이혼 변호사요. 모릅니다. 장경과 아는 사람이면 괜히 저희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대정의 그 변호사가 그렇게 유명해? 소장 보니까 아주 꿀이 떨어지는 달달한 사진. 야, 바람은 아주 등잔 밑에서들 피셨구만. 두 사람 부부관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이미 부부가 아니었다고요. 서류상으로나 부부지 이미 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둘이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우린 불륜이 아니다. 이 사람 만났고요.
애미가 돈만 벌러 다녔으면 애는 누가 봤어? 제가 혼자 다 키웠습니다. 애도 지 엄마보다 절 더 따르고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좀 번다고 유새끼나 떨어나 보구만. 하여간 여자들이란 말이야. 돈만 벌면 그렇게들 기고만장해진다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이 불륜 증거가 쎄. 너무 쎄. 심지어 둘이 웨딩사진까지 찍은 상황. 야,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대담하시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결론은? 한 15년 가까이 살았다니까 가진 거 반반 나누고 사인하고 끝내면 간단해. 역시 최고. 저는 양육권은 꼭 가져오고 싶은데요. 하나 더 요구하는데. 그래도 간단한가요? 남자가 무슨 애를 키운다고 설쳐대.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사라와는 얘기가 안 된 것 같은 양육 여부. 변호사님, 합의로 마무리해주세요. 제이 데려오고 싶은 거 진심이에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사라가 사랑한 사람은 명백하게 아이가 있는 유부남입니다. 별거 부부입니다. 한편 장현성 이혼 사건 지분 분할에 나선 유리 은경.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 두 사람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당연히 성관계도 수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사이 좋은 부부였어요. 다들 기러기 생활 오래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놀랄 정도였어요. 야, 김세희!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완전 쇼하는 거라고요. 남처럼 살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결국 이 이혼 소송의 핵심은? 재판장님, 세 달 전 피고의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을 늘려 피고의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을 끝내 은경에게 온 전화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셔틀 없는 날이라고 하셨죠? 아, 근데 제가 다음 일정이... 그 파트너를 발견한 은경. 예, 저기... 걸렸다. 잠시만요. 현면? 나 정말 미안한데 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설마...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5분 늦게 오셔서 시간이 애매해졌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어, 시간. 정신 차리고 운전에만 집중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짓이. 그리고 변호사가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건 좀 신기하네요. 어? 뭐라고? 차은경 싱크로에 100%. 변변한 시계도 안 없고.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차부터 사요. 시계도 사고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항상 체크. 너 리틀 차은경이구나. 리틀 김지상이거든요. 저 엄마 안 닮았어요. 체험학습 하는 날에는 사라 이모가 왔었는데. 바쁘대요? 많이 바빠, 사라 이모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대요? 뭐가? 이혼이요. 이미 다 아는 제이. 이혼이라니? 누가 그래? 그걸 어떻게 몰라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제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아는 게 없긴. 다 알면서. 진짜 모른다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나 데리러 온 거 보면. 눈치가 창경 뺨칩니다. 너 참 엄마 많이 닮았다. 퇴근 후 가까운 동료 같은 은호의 뒤풀이. 자, 오늘은 이 껌맥입니다. 껌맥. 이거 기다려봐. 이거 껍데기.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야, 근데 학교? 대박이다. 학교 그까이 거 난 열 번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 한변, 이제 변플루언서. 처음 듣는 말. 뭔 소린데? 진짜 몰라? 아니 변호사 플러스 인플루언서. 아니 우리 차 변호사님은 변호사이기 전에 이 슈퍼스타잖아. 근데 우리 한변이 차 변호사님 대리를 한다? 그럼 한변도 같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괴상한 논리. 그런가? 야, 이거 우리 후배님 이거 너무 잘 나가는데? 이거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니야? 어? 변플루언서는 무슨? 내가 베이비시터냐고. 한변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난 차 변호사님 딸내미 픽업은 막 10번, 20번도 할 수 있어. 이참에 그냥 확 다 때려치고 그냥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버려? 결혼 생각 있으면 소개팅을 좀 열심히 해. 점심시간에 퀵으로 하지 말고. 응? 저기요, 안 그래도 소개팅 지금 줄 서 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동기님이랑 계속 점심 먹어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지금 소개팅 접수되는 상황으로는 최소 주 3회? 와, 그 정도면 소개팅 머신이네.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막 술에서 깬 은경. 어젯밤 신나게 술 마신 거 기억나고? 근데 모텔? 설마. 오케이. 야, 이 선배가
3차 쏜다. 자, 뼈맥 가자, 뼈맥. 뼈맥 뭐야? 아이, 뼈해장국에 맥주. 아이, 윤아, 가자, 가자. 뼈맥이 아니라 동기 뼈를 보고만 유리. 한변, 옷이 어제 그대로네. 관찰력이 넘사. 제이 데려다주고 바로 퇴근한 거 아니었어? 저 바지는 바꿔 입은 건데? 딱 마주친 둘. 방향을 잃은 로봇처럼 변한 그들. 계좌번호 보내. 계좌번호? 아니, 계좌번호 보내. 계좌번호는 왜? 어제 전변이 냈잖아. 내가 방 보낸 거. 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저 그리고 유리의 제안은 점심 따로 먹자. 나 어차피 오늘 소개팅. 소개팅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커피. 그래. 묘하게 꼬인 둘. 한편 1대1 대면을 하는 은경과 지상. 어쨌든 유리는 인플러스 변호사. 전 국민 가식거리 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끝내. 내가? 굳이? 왜? 빨리 정리하고 싶은 지상. 하지만 그 얼굴 마주하기 싫으니까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해. 선임했어. 발빠른 지상. 변호사가 바로 당신 만난다고 한 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온 거야.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해서.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여유 있게 팁까지. 커플끼리 같은 변호사 쓰는 거 판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 변호사까지 같이 쓰면 꼭 한 쌍의 바퀴벌레 같잖니? 제대로 밟아줍니다. 당신은 안 다칠 것 같아? 협박까지? 제법인데? 많이 변했네, 김지상. 나야 뭐 잠깐 욕먹고 일상생활 잘해 나가겠지. 근데 얼굴이 알려진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떤 엄마였는지 내가 다 까발리면. 하지만 상대는 슈퍼 베테랑 이혼 변호사. 당신 괜찮겠어? 뭐 얼마든지. 김지상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그래서 지금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제이 생각 안 해? 다시 꼬리를 내리고 자식의 길을 꺼내는데. 당신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제이 엄마 자격이 있어? 네가 자격을 얘기해? 제이 생각은 이렇게 되기 전에 네가 먼저 있어야지. 제이에게 잘못한 건 은경뿐은 아니었죠. 저기요, 김지상 씨? 똑똑히 들어. 내 앞에서 다시는 내 딸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 이젠 그저 바람핀 아빠입니다. 그리고 합의 따위는 없어.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었으면 굳이 소장을 넣었겠니? 대응 잘해서 제대로 싸워. 알았어? 지상과 사라가 바라는 카드를 줄 생각이 없는 은경. 당신,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진흙탕 싸움의 시작. 한편 또 다른 사건은 내 엄마가 달라는 대로 그냥 죽어 끝내죠. 아빠 만나면서 애들 걸고 협박하는데 너무 지치네요. 흔들리는 의뢰인. 정말 합의를 해주시겠다고요? 그 큰 돈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빠 자격 없다고 협박하면 뭐든 해줄 것이다. 그런 애들 엄마의 계획대로 응하시겠다는 거네요, 지금? 애들을 임지로 잡은 아내의 협박이 흔들리는 현상.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저야 뭐 사건 빨리 끝내고 좋죠 뭐. 그럼 합의하자고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성도 알고 있죠. 이래선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럼 변호사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비 끊었으니 전화고 문자고 다 차단하세요. 냉혹한 선택. 생활비랑 공과금 감당하느라 머리 좀 깨질 거예요. 이제 그쪽 차례죠. 돈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그동안 당연해 보인 것들이 한 사람의 고민과 노동력의 대가임을 알 테니까요. 아니, 그러곤 싶은데 혹시나 애들한테 히스테리 부릴까 봐서. 자식 인질로 협박하는 엄마한테 끌려다니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제이 생각 안 해? 당신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제이 엄마 자격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전쟁터에서 물러서면 다 잃습니다. 지금 잠깐 모두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심 잡아서 싸워서 이기고 재산 지키셔야죠.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아빠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일 막내 생일인데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돈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생일. 저희에게도 막내 따님의 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 남았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막내 생일이 왜 중요한데요? 갑자기 생일을 강조하는 은경.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날. 아이고. 우연히 마주친 지상 사라의 변호사. 차은경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만나네요. 그런데요? 아, 저 김지상 새사라 대리님입니다. 거만한 인사. 예, 그러시군요. 가볍게 명함 씹기. 아주 치졸한 협박에 들어가는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라면서 시끄러워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끼리 싸우지 말고 합의 갑시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대리인입니다. 그 앞으로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죠. 딱 보기에도 경력 낮아 보이는 변호사.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얼굴이시다. 가볍게 무시하기. 아, 그럼 저희 재판이 있어서. 그때. 아,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제 곧 정년 퇴임 앞둔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알고 보니 꼰대 참교육 전문가 한유리. 진술서 제출하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진술서. 안녕하세요. 딸이 쓴 것. 저는 원피고의 둘째 딸 장아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장현성 씨 막내딸과 컨택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두 분 다 각자의 방식대로 저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던 해 제 이름을 딴 아름 기업을 만들어 20년간 열심히 일궈오셨습니다. 상장도 시키셨고요. 엄마는 타지에서 저희를 케어하며 교육시키셨습니다. 부모를 존중해주는 딸. 5년 전쯤 부모님께서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로 계속 살 거지만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어른의 말 하나 듣고 판결하실 건 아니죠.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하지만 진술서를 쓴 시점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내일 막내 생일인데. 저희에게도 막내 따님의 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일 지난 거 확실하지? 네, 성인 되었고 저희 쪽에 유리한 진술서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미리 체크한 은경. 그리고 5년 전 원고가 보험의 수익자를 싹 다 자신의 모친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펀치.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랬지? 각자 살자 좀. 야, 3년 만에 전화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진로 문제는 좀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3년이든 5년이든 전화하지 말라고. 회사가 상장하기 전 이미 부부가 아니었던 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애들 보기 창피했는지 다행히 주식 포기해줘서 금방 끝났네요. 회사 상장 시기가 이미 혼인 파탄 이후인 점, 그리고 이미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해와서 회사 지분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기도 하지만 원고로서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빨리 재판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소송 중에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변호사도 다 비용이니까. 무엇보다 아빠가 좋았던 건 애들이 엄마랑 훨씬 시간을 많이 보내서 엄마 편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막내 정말 다 컸네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줄도 알고.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기로 휘두르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도 없으시니 이제 완전히 남이 되셨네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도 했는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유가 된 한 사람. 한편 제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냐고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둘러댔어요.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김지상 최사락 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사건 해보고도 모르겠어? 난 그럴 생각 절대 없어. 아무것도 못 줘. 김지상이 김세희처럼 내려놓고 나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든가. 이론도 줄 수 없다는 은경. 아, 근데 변호사님 사건은 혼인기간이 15년 가까이 되니까 재산분할은 반 가까이 책정될 텐데요. 안 돼. 탄원 은경. 절대 못 줘. 그토록 냉철했던 은경의 다른 모습. 변호사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거 잊으셨어요? 지금 너무 복수의 감정으로 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외도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얘기야. 상대방을 맨몸으로 만들어달라, 빈털터리로 만들어달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런 복수심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복수? 우리는 변호사야. 장나라와 남지연의 맛깔나는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 드라마. 그래 맞아, 복수야. 2024년 꼭 봐야 할 SBS 드라마. 빈털터리로 몸만 나가게 할 거야 무조건. 이 드라마 연기와 각본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화도 놓치지 말고 본방사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굿 파트너는 매주 금토밤 10시에 본방사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SBS 드라마를 100배 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